인천 부평역 앞에는 삼릉이라 불리던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의 부평 이동 일대로 곳곳에서 그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삼릉이면 세계의 왕릉에 있어서 유래됐나 싶기도 하지만 진짜 뜻은 세계의 마름모.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하던 미쓰비시라는 일본 기업의 한자 이름에서 비롯된 겁니다. 당시 부평 일대는 일본 육군의 무기공장인 조병창을 중심으로 한강 이남 최대 군수단지가 조성됐는데요. 미쓰비시도 그중 하나. 대규모 공장을 운영했던 이들은 삼릉이란 이름 말고도 또 다른 걸 남겼습니다. 바닥은 뭐 질퍽질퍽하고 다 나무 판자로 돼 있어갖고 쥐들이 왔다가 댕기고 천장에는 다 한 줄로 다 통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쥐가 있으면 쥐를 쿡 치면은 저쪽 집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 똑같이 쿵쿵 울리지. 밤새도록 그러다가 이제 지낸 적도 있고 많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덟 집에서 화장실이 하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그 허름했던 형태마저도 간신히 남아 도심 속 흉물처럼 돼버렸는데요. 이를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과 보존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생겼습니다. 도심 미관상의 이유도 있지만 줄사택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인데요. 이 집에 머물거나 공장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동자. 그들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로 삼릉 줄사택은 아픈 역사의 흔적인 겁니다. 국내 총 연행 인원은 연 650만 명. 강제 동원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여 채가 있었던 삼릉 줄사택은 이제 70여 채만 남았습니다. 이 중 많은 곳이 사람의 온기마저도 잃고 버려졌죠. 마치 과거의 흔적이 아픈 흉터로 남은 듯한데요. 아픈 흉터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도 한 삼릉 줄사택.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